매주 금요일에 농협 주차장에서 직거래 장터가 개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직거래 장터 담당자여서 장터를 가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긴박한 소리를 듣고 바라보니까는 여성분이 후진하는 차량을 막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이제 목격했을 때 운전자분이 바로 넘어지셔서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뛰어들게 됐던 것 같아요. 뛰어들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이미 손에 통증이 있더라고요.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후진하던 차량 사이에 몸이 껴서 손목에 있는 요골과 척골이 끊어지고 신경과 인대 힘줄 등이 끊어지면서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많이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다친 거는 사실 저도 많이 안타까운데 또 한번 뛰어들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은 사실 그거는 장담을 못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몸이 좀 반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남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후회할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 넘어지시면서 작은 찰가상 정도 입으시고요. 다행히도 괜찮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병원으로 찾아오셨거든요.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미안하고 고맙다고. 제가 다친 것도 그분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제 발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원망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저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